안녕하세요. 대기닭TV입니다. 오늘은 시골살이를 해보고 싶어서 시골집 임대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께 월세 15만원 시골집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농촌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귀농인의 집인데요.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매년 상반기가 되면 각 지자체별로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하는데 이번에 강원도 홍천군과 경남 창녕군에서 모집 공고가 떠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홍천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12평 면적의 단독주택이고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 화장실 하나로 되어 있고요. 임대기간은 1년이고 협의 시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입니다. 입주 자격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에 산업 분야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며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홍천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홍천군 내 주택 구입 및 주택 신축 예정자 중 홍천군 전입 6개월 이내이며 현재 임차로 거주 중인 경우도 귀농인의 집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6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창녕군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공고인데요. 모집 대상은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 중이고 신청일 현재 창녕군으로 전입 예정인 사람이고요. 귀농 준비를 위해서 창녕군에 전입한 지 6개월 이내이거나 창녕군에 귀농 예정인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입주 기간은 6개월인데 이후에 대기자가 없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이고요.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14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창녕군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모집 공고들이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제가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달그닥TV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과 시골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